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끼형사 김종우입니다. 이제 2022년 동양모의고사 2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어떠세요? 한 두 문제 정도 빼고는 여러분 무난했죠? 한 두 문제 정도가 조금 어렵긴 하네요. 두 문제 빼고는 여러분이 나머지는 좀 풀만했을 겁니다. 연도 문제, 근현대사, 그리고 원돈신에 나오는 그 진을 문제, 이 두 개 정도 조금 어려웠을 것 같고 나머지는 좀 무난하게 풀었을 것 같다는 예상이 되네요. 1회하고 난이도도 별 뭐 수준이 거의 비슷하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가도록 하죠. 다음 관료 조직을 갖추고 있는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선조성에서는 자상, 자평, 장사, 시중, 자아상시가 있어 의논하기 가능하고 중대성, 뭐 끝났죠 여러분? 뭐 정당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삼성이잖아, 삼성. 그 삼성 밑에 육부 있겠죠. 자아사상, 우사성 밑에 세 개씩 해가지고 육부. 어딥니까? 삼성 육부 이 나라. 발해죠, 발해. 그럼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뭐 된 거? 잘못된 거로 돼 있어요. 볼게요. 오경 15부 62주 선왕 때 부의 도덕 파견했다. 맞네요. 12. 발해가 12. 그 다음 신라가 10정. 맞네요. 육부 면칭 중에서 충, 인, 의. 그 지, 신.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여기 자사성, 우사성 집어넣죠. 유기동목 독자적인 거. 맞네요. 그 다음 4번. 왕족과 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이 있어요. 문조관이 아니고 주자감이 있죠. 주자감. 주자감이 교육기관이고요. 문적원은 이건 서적관리. 서적관리. 그렇죠? 그래서 교육기관은 뭐다? 주자감이다. 주자감으로 찍어야 돼요.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4번.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하오? 하오? 뭐, 무난하네. 그렇죠? 뭐 함정? 요거 정도. 근데 요 정도 여러분이 암기해줘야죠. 이거. 요 정도는 여러분이 암기해줘야 합니다. 주자감. 이거 있잖아요. 제가 암기 팁. 정중하게 주문한다. 정중하게, 정당성, 중대성, 중정대, 주문한다, 주자감, 문적원, 주자감, 문적원 구분만 할 줄 알면 여기 그냥 문제 풀 수 있죠. 하오? 하오?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가죠. 2번. 2번. 다음 사료와 관련된 시기 제의했던 국왕의 정책으로 뭐 한 거? 옳은 거. 처음으로 원화를 받아들였대요. 일찍이 임금과 신하는 인재를 알아볼 방법이 없어서 걱정하다가 사람들이 여러 모여 함께 놀게 하고 그들의 행동거지 살펴온 후 청거하고 하여 쓰고자 했대. 마침내 두 미녀를 뽑아가지고 남모 중정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300무리가 모여들었대. 팬클럽이죠. 팬클럽이죠. 그렇죠. 두 여인의 아름다운 서로 질투하다가 이해가 안 가네. 저는 안 갑니다. 아무리 이쁜 여자들이 또 저는 안 가요. 어차피 그 여자 뭐 나한테 관심 없을 건데 뭐. 그렇죠. 어차피 나한테 관심 없을 텐데. 나한테 친절한 여자는 여러분 다 꽃뱀이에요. 전 경험상 있습니다. 전 경험상 다 알기 때문에 이쁜 여자가 나한테 말 건다? 아예 전 절대 안 넘어갑니다. 송혜교 뭐 한 열트럭 와봐요. 우리 와이프하고 안 바꾸지. 오지도 않겠지만. 오지도 않겠지만. 그렇죠. 아, 내 옆에 있는 여자가 최고예요. 우리 와이프. 뭐 성격은 그러지만 아무튼. 300명이 왔대. 근데 서로 질투해가지고 여러분 준정이 남무 자기 집 위에 억지로 술을 먹이고 취하게 하고 끌고 가서 강물에 던져 죽여버렸대요. 준정은 사형에 처리고 무리는 화목 입고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 이거 뭡니까? 이거 화랑이죠. 화랑. 화랑. 이 화랑. 그래서 국가조직화한대요. 이거를. 어느 왕 때? 진흥왕 때 국가조직화지. 진흥왕 때 화랑에 대해서 나온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진흥왕 정책으로 옳은 겁니다. 실직주 설치하고 이 아까부터 실직주 계속 나오네요. 이거 지증왕. 개국 대창 홍제 연호 사용했다. 내가 이거 했잖아 여러분 암기할 때. 홍제동에서 대창집을 개국했다고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죠. 홍제동에서 대창집을 개국했다 이렇게 하시면 답은 몇 번? 2번. 그때 대창 좋아하세요? 저도 좋아하긴 하는데 먹을 때마다 어떤 느낌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갉아지는 느낌 아닙니까? 그 기름 맛있긴 한데 아 이거 먹고 어떻게 돼? 혈관이 온전치 못할 것 같은 느낌. 그렇죠. 답은 몇 번? 답은 2번 이렇게 말합니다. 홍제동의 대창집 개국한다. 이거 진흥왕 연호죠? 맞네요. 2차도 순교 에이 3번 찍으면 말도 안 되지. 차라리 4번 찍어요. 3번은 말도 안 되지. 이거 버풍왕 아닙니까? 2차도. 그렇죠. 순교. 꽃비 오죠. 세소국의 진평왕. 화랑 진평왕. 근데 이거는 진흥왕 때니까 답은 몇 번이다? 답은
2번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화랑 제도를 이제 법제화하고 국가 조직화한 것은 이제 진흥왕이고요. 이 화랑의 이제 계율을 맡는 거 세속의 원광법사가 이건 진평왕 때입니다. 화랑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번 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진흥왕의 뭐냐 연호 암기팁 홍제동의 대창집을 개국했다 이렇게 여러분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3번 가죠. 3번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 소유 농지나 주택, 기업 등을 재산은 미군정이 몰수되었는데 이승만 정부 정책적으로 귀족 재산 불화 이루어졌다. 미군정이 시작돼 실제적으로는 언제? 48년부터 본격화되고 49년에 법이 만들어졌대요. 이거 귀족 재산 불화법이네. 제헌국회에서 한 거죠. 15년. 그렇죠. 근데 이게 특혜잖아요. 그래가지고 때 뇌물 줘가지고 막 재산 갖고 가는 그런 경우 많았죠. 그래서 정경유착이 되죠. 정치하고 경제하고 서로 연관된다. 정경유착이 발생하게 됩니다. 맞죠? 그러면 이거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미군정은 신한공사에서 귀족세를 대부분 매각했다. 아닙니다. 이거 이승만 정부에서 했어요. 불화 과정에서 정경유착. 그렇지. 불화. 나눠주는 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해. 여러분 15년 동안 분할 상속한다니까. 분할 상환한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완전 특혜죠. 15년. 나한테 여러분 어떤 저기 어떻게 맥주 공장 같은 거 15년 동안 갚으래. 그러면 매출 버는 걸로 여러분 그다음 대출 끊어서 하면 되죠. 이제 아파트도 여러분 15년. 아파트 15년 하나? 모르겠네. 아무튼 대출 요새 다 안 해줘 여러분. 대출 안 해줘요. 15년 했던 것 같아 옛날에. 옛날에는 해줬던 것 같은데 옛날에. 나 처음 옛날에 아파트 샀을 때 20년인가 30년인가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우 30년 동안 어떻게 저는 갚긴 다 갚았는데 그 전에 갚았어요. 근데 어떻게 삽니까. 월세지 월세. 아무튼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15년입니다. 15년. 그러니까 특혜를 준 거예요. 특혜 주니까 뇌물을 줘버려야 돼. 뇌물 줘야 돼. 뇌물 안 주면 그 특혜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정치와 경제가 유착되어 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부정부패가 나타난 거죠. 우리나라 부정부패 시작이 여기에요. 답은 몇 번? 답은 이제 2번이 되겠네요. 5부 연한, 5부씩. 5년씩 30% 이건 농지개혁. 농지개혁. 안 되죠? 그 다음. 귀족재산 불화로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중화공업이 발전했다. 이거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중화공업 발전한 게 아니고 박정희 때 70년대 중화공업 발전시키잖아요. 그렇죠? 70년에. 그래서 틀리네요. 그래서 답은 맞는 거 하니까 답은 몇 번? 답은 2번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봐야 돼. 여러분 대출만 잘해줘도 부자 돼요. 여러분 대출만 잘해줘도 부자 되지.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지. 아닌가? 아무튼 돈 없어서 사업 못하는데 대출만 해줘봐. 대출. 있는 사람한테 대출 잘해주면 없는 사람 대출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불화 과정. 그리고 몇 년? 15년 분할 상환. 아, 15년. 상환을 15년 한대. 그 완전 이거는 특혜다. 답은 몇 번? 답은 2번. 특혜 받기 위해서 부정부패가 판을 쳤다. 그 다음 4번 보죠. 4번. 옳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죠. 국가 총동원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끝났네. 국가 총동원법. 국가 총동원법. 38년. 그렇죠? 그러면 38년 이후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물자 통제령 배급. 여러분 배급 공출 나오면 내가 무조건 40년대로 했어요. 41년. 친일 지주를 경영해 도평 후에 부면 협의해서 자치권 마치 해줄 것처럼 해준 거. 20년대. 친일파 육성하기 위해서. 그렇죠? 공출. 배급 공출 나오면 무조건 40년대. 국민 지용령을 내렸다. 지용이가 학교 갔다 병신됐다잖아요. 여러분 39년. 암기팁.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밖에 안 된다? 답은 2번밖에 안 된다. 왜? 38년 이후에 있는 걸로 옳지 않은 거니까 다 38년 이후잖아요. 하나 빼고. 도평 후에 부면 협의에만 빼고는 다 30년대 이후다.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 문제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여러분 이 문제 연도를 모르면. 연도 아시는 분은 쉽게 풀었을 텐데 내가 수업 시간에 연도 몰라도 배급 그다음 그 공출 나온 무조건 40년대라고 했던 거 그 기억하시면 있는 문제 풀 수 있을 텐데 이거 아마 배급 공출을 잘 몰랐다 그럼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알아야 합니다. 배급 공출 나온 무조건 몇 년대? 40년대다. 그리고 요거 은근히 요새 잘 나오더라고요. 도평의회하고 부면협의회 요거 나오면 20년대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그다음 이제 5번 가도록 하죠. 5번. 5번.
밑줄 친 문서에 대한 설명이 오른 것. 이 문서는 1933년 10월 화학경 론질의 파손 부분을 수리하던 중에 발견되었대요. 어? 일본에서 발견됐죠? 여기 핵심 단어 찾아야 돼. 뭡니까? 사회점촌 나오네요. 사회점촌. 사회점촌. 3년마다 촌주가 뭐야? 민정문서 지금. 민정문서. 민정문서 암기팁. 369, 369, 369, 369, 촌민호. 촌주가 3년마다 작성. 민이 6등급, 호가 9등급. 그쵸. 그 다음. 뽕 맞으면 잣대요. 호두 드세요. 뽕, 잣, 호두나무 기록. 그쵸. 또 하나 뭡니까, 여러분? 이거 말고, 뽕, 잣, 호두하고, 369하고, 그 다음. 이제 소하고 말까지 기록했다. 이렇게 여러분 봐주시면 되겠네요. 볼게요. 매년 작성했대요? 아니요. 촌주가 3년마다 작성. 틀리네요. 그쵸. 서원경, 청주, 서원경. 거기를 뭐 했을? 조사했을 문서이다. 맞죠? 서원경. 사회점촌 그쪽. 남녀를 구분해서 여러분, 어떻게 돼? 16세에서 60세까지 기준으로 총 6등급. 어? 이거 뭡니까? 가족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죠? 사람을 9등급으로 했대. 사람은 9등급. 아니지. 사람 몇 등급? 민은 6등급, 호가 9등급, 호는 가족. 사람은 남녀 6등급. 그 다음, 관모답, 관모, 전답, 관모, 전. 전은 논이고, 답은 밭이에요. 공음전과 비슷한 토지로 추정된다. 아닙니다. 공음전 고려만 있어요. 오품 이상한테 주는 거고 이건 관의 거 갖고 있는 거. 공예전하고 비슷해. 공예전. 이건 공예전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거 답은 몇 번밖에 안 되겠습니까? 답은 2번밖에 안 되죠. 나머지 다 안 됩니다. 알겠죠? 여기 지방관리 틀리고요. 매년 틀리고 여기는 9등급 틀리고 여기는 공음전 틀리고 그러니까 답은 몇 번밖에 안 된다? 2번밖에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How? How? 좋아요. 그 다음 이제 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다음 글을 주장한 인물에 대한 편찬한 역사사와 관련된 걸로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보죠. 성산 전하께서 또한 그에 관한 옛 기록을 표현할 거칠고 졸렬하여. 그쵸. 사건의 기록을 빠진 것이므로 이로써 군주와 왕비 착하고 악함, 신하에 충성되고 사특함, 나라 일의 안전함, 위태로움, 백성이 다스림과 어지름 모두 펴서 드러내 권하여 징계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마땅히 재능과 학문의 식견을 겸비한 인재를 찾아 권위 있는 역사서를, 여기 핵심 난 권위 있는 역사서를 완성해 만세에 전하기를 한자, 만세에 전해주자. 이거 김부식의 삼국사기입니다. 만세에 전해준다. 이거 나오면 무조건 삼국사기야. 그럼 삼국사기로 옳은 것이라 되어 있어요. 볼게요. 향찰 표기에서 해성가 등 향가 표현되어 있대. 여러분 향가 삼국유사. 성리학적 유교사관. 이건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입니다. 성리학적 유교사관 이재현의 사략. 답 3번이네. 기전체죠. 기전체. 그렇죠. 중국사 우리나라 역사를 동등하게 표현했다. 제왕운기. 그렇죠. 제왕운기. 이승유의 제왕운기. 그러니까 답은 기전체. 삼국사기 핵심 기전체잖아요. 분류. 분류했다. 나라별로 분류하고 사람별로 분류하고 그래서 이 분류사인 기전체 삼국사기 핵심이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여러분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하오? 하오? 좋아요. 이제 7번 가죠. 7번. 특수군에 대한 설명이에요. 옳은 것. 거란 침입하기 위해서 관군 조직했다. 맞죠? 정종 때. 별무반 조직했대요. 여러분 별무반 조직해서 여진족을 뭐 했대? 격퇴했대. 윤관의 견의로. 맞죠? 언제 격퇴했습니까? 별무반 조직 숙종? 격퇴해가지고 뭐 한 것은 언제? 예종. 맞네. 삼별초 최후 정권의 사병. 자별초 우별초 신의군. 맞네요. 이거 고종 때. 마별초 최후 사병이었다. 이것도 맞죠? 고종 때. 다 맞네? 다 맞네? 공무원 문제는 다 맞을 수도 있고 다 틀릴 수도 있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답은 몇 번? 답은 4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다 맞을 수도 있고 다 틀릴 수도 있어요. 다시. 다 맞을 수도 있고 다 틀릴 수도 있다. 꼭 기억하세요. 다 맞을 수도 있고 다 틀릴 수도 있다. 그 다음 이제 8번 가죠. 다음 글을 저술한 사람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금의 지책은 한 사람의 재상을 정하는 데 있다. 재상은 위로는 임금을 받들고 밑으로는 백관을 통솔하여 만민을 다스리는 것이니 그 지책이 매우 큰 것이다.
임금의 자질은 어리석을 수도 있고 현명할 수도 있으며 강력한 자질도 있고 유약한 자질도 있다. 그래서 한결같지 않으니 재상은 이 재상만 강조하네. 재상 정치네. 여러분 재상을 그렇죠. 재상을 정하는 데 있대요. 다른 말로 총지 정치. 누굽니까? 정도전이지. 재상 정치, 총지 정치. 그럼 정도전으로 옳지 않은 것. 8번 들어갈게요. 정도전 옳지 않은 겁니다. 조선경국전 맞죠? 최초의 사천법전 맞습니다. 고려국사 맞아요. 정도전 책 암기팁 불시경고 불시도경고 불시자변 진도 진법 조선경국전 고려국사 맞네요. 그렇죠? 고려국사 맞아요. 금남 자병 금남 잡제 등이 있다. 유배지사 한 거 맞습니다. 물음 넘어가요. 물음 넘어가면 돼. 그리고 입학도서를 서술했다는데 입학도서는 여러분 성리학 입문서인데 정도전의 입문서는요 학자지남도야. 학자지남도. 입학도서는요 권근 겁니다. 이건 권근 거예요. 틀려요. 아, 이 문제 조금 어려울 수 있었겠네요. 3, 4번이 헷갈렸을 텐데 입학도서는 누구 거? 권근 거다. 근데 이것도 기출 한번 됐었던 거기 때문에 기출 문제 풀어본 사람은 아실 겁니다. 답은 몇 번? 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 거 필기 노트도 있고요. 여기서 함정은 3번이 함정이에요. 금남자병, 금남잡제가 함정인데 모르면 어떻게 해라? 넘어가라. 넘어가라. 근데 둘 다 몰랐다? 그럼 둘 중에 하나 찍을 수밖에 없죠. 1, 2번 찍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3, 4번 중에 하나 찍어야 하는데 입학도서는 권근 때. 권근 이거 말고도 뭐 있죠 여러분? 그렇죠. 혼일강의 역대국도지도 어떻게 돼? 발문을 썼죠?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4번 이렇게 봐야겠네요. 입학도서는 권근 거. 정도전 책은 학자지남도라는 다른 책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9번 가죠. 9번. 옳지 않은 것 볼게요. 갑니다. 아, 여기 보니까 병자년의 일이 어제와 같아서 막 짜증 난다는 거지. 부끄러워 생각한다고. 이거 누굽니까? 효종이 효종. 북벌. 아, 오랫동안 세자가 없다가 귀인 장인이 아들을 낳대. 장씨가. 여러분 장씨가 아들 낳는데 어떻게 돼? 송시열과 김수왕이 헛짓거리하니까 어떻게 죽여버렸대. 무슨 왕국? 기사왕국. 숙종 때 기사왕국. 경기갑이잖아요. 무조건 여기 뭐 나오겠어요? 예송 나오겠죠. 현종 때 예송하고 경기갑이니까 경신왕국 나오겠네. 예송과 경신왕국으로 옳지 않은 것이네요. 문제가. 오케이 들어가죠. 효종과 효종비가 승하한 후 자의 대비 상복 같은 문제 입는 걸로 문제 발생했다. 예송 맞아요. 현종 때니까. 금의왕이 설치했다. 숙종이죠. 유학사건 삼복예변 경신왕 숙종이죠. 백전정기비 숙종이죠. 아 어떻게 숙종이야. 짜증나. 짜증내지 마세요. 숙종 암기팁 경기갑 무병정이잖아요. 경신왕국 기사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사왕국 전이야 돼. 근데 유학상권과 삼복예변은 경신왕국 전이야. 그러니까 요 맞는 거예요. 이것도 맞고. 그렇죠. 문제는 뭡니까? 2번과 3번이에요. 금의왕은 여러분 경신왕국 이후에 도체찰사부라고 남인이 갖고 있었던 그 병권을요. 서인이 이제 갖고 갑니다. 그래서 서인이 그 남인이 갖고 있었던 병권 이름 바꿔버려요. 자기 걸로 해가지고. 금의왕이야 이게. 그래서 금의왕은 경신왕국 바로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거 맞아요. 근데 백산정계비는 언제냐. 숙종 후반이에요. 숙종 후반이야. 그리고 완전히 끝은 정유독대고 정유독대 전입니다. 그러니까 백산정계비는 언제? 숙종 후반이다. 숙종 후반. 숙종 전반이 아니고. 이게 경기가 숙종 전반이고요. 그 다음 안영복은 딱 중간에 있고요. 그 다음 백선정계비는 후반 아예 제일 마지막이 이제 죽기 직전에 정유독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 기사왕국 뒤쪽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4번이 돼야 합니다. 연도를 보면 이게 1712년 연도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기사왕국은 1689년인데 연도 암기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백선정계비는 숙종 후반 근데 숙종 마지막 아예 마지막은 언제냐면 이거는 그렇죠. 정유독대. 근데 숙종 후반에 백전정계비가 있다. 요 정도 보시면 되고 맨 처음이 이제 경신왕국이에요. 거의 처음 경신왕국.
경신왕국 때 남인들이 제거되면서 남인들이 갖고 있었던 병력, 그 애들을 뭘로 바꾼다? 금이용으로 바꾼다. 거기까지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네요. 문제 좋습니다. 제가 냈지만. 그래서 답은 몇 번밖에 안 된다? 답은 4번밖에 안 된다. 이 문제 조금 틀렸을 것 같아요. 별표. 이 문제 조금 틀렸을 것 같아요. 어려워가지고. 숙중이 3개라. 근데 지금부터 이제 알면 되죠. 지금 다 알면 됩니다. 이제 10번 들어갈게요. 10번. 아, 14개나 되네. 그쵸. 보니까 천국에 의존하지 말래요. 그 다음, 핵심 다 나왔다. 암은 나오네, 암은. 암은 나오네, 여러분. 그쵸? 암은 나오고, 왕실 비용 뭐 하라고 나오고, 예산 뭐 하라고 하고, 문벌을 뭐 하지 말라. 그 14개네. 이거 홍범 시사조네. 암은 나오고 하니까. 탁자문 있을 텐데? 여기 있다, 탁자문. 이렇게 14개의 탁자문 나오면 홍범 시사조. 갑오 1차와 2차 사이. 그러면 이거 직후에 있었던 개혁은 뭡니까? 이거 직후니까 홍범 시사조 직후에 있었던 개혁은 갑오 2차. 부사입, 7부, 사법부 독립, 교육 입국조서. 세 개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그럼 이거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교육 입국, 답 나와버리네. 교육 입국조서. 개국 기원을 사용하고 6조를 8암으로 개편했다. 갑오 1차. 직후니까 안 돼요. 이건 직전입니다. 태양력 종두법, 을미개혁. 지게 발급했다. 광무개혁. 그렇죠? 그래서 답은 몇 번밖에 안 된다? 답은 1번밖에 안 된다. 홍범시사조, 이거 사료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사료 진짜 잘 나옵니다. 14개의 탁자문 나오면 홍범시사조예요. 홍범시사조는 갑오 1차와 2차 사이에 있다. 그러면 직후니까 갑오 2차로 봐야겠죠? 갑오 2차 암기팁은 부사입, 교육입조서. 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 푸시면 깔끔하게 풀립니다. 딱딱딱딱 이렇게 풀어야 돼요, 여러분. 딱딱딱딱 풀어야지 뭐 여기서 막 고민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나머지 개혁도 무슨 개혁인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개국기원, 갑오 1차, 태양력, 을미, 지계, 광무. 간단하잖아. 암기가 안 되면 어렵죠. 암기가 되면 쉽고. 그다음 이제 11번 가죠. 11번. 이거 언제입니까? 다음 자료 관련된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 3월에 3실을 뿌려가지고 7월에 3을 찐대요. 5달 동안 실이 있고 이어 열흘 동안 씻고 쓴 손으로 뭐 하고 배를 짰더니 핵심 단어가 여기 나오네, 여러분. 배야 뭐 조선 성기도 했겠지. 저 못이 남쪽 장사치 다 갖고 버렸대. 배값 받은 돈으로 해가지고 다 털렸대. 이거 뭡니까? 선대제죠. 돈 선불 준 거야. 선불 주고 나서 물건 생산되니까 이거 다 갖고 와버린 겁니다. 언제입니까? 조선 후기죠. 조선 언제? 후기. 그쵸. 남쪽이 장사치 다 갖고 버렸대. 선불. 조선 후기. 선대제. 그럼 조선 후기 상황으로 뭐 한 거? 옳은 것이라고 돼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죠. 아, 1번 찍었다. 이거 문제 있습니다. 소승호 이거 고려죠. 고려. 말도 안 되죠. 관영 수공업이 발전돼. 여러분 명심해. 관영이 나오면 무조건 전기야. 관영이 나오면 무조건 뭐다? 전기다. 관영 나오면 무조건 전기. 대동법 실시 이후 특수상인 공인이 등장하였고 상품화폐 경제가 발전하였다. 여러분 상품화폐 경제가 발전했대요. 공인 등장해가지고 상품화폐 경제가 발전했대. 이거 조선 후기잖아. 그렇죠? 대동법 실시 이후니까. 경시서가 설치됐대. 경시서 세조잖아요. 조선 성기네. 그러니까 답은 후기밖에 안 되니까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여러분이 푸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1번 찍으신 분은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1번은 절대 안 돼요. 찍더라도 딴 거 찍어야지 1번 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제일 중요한 거 중에 관영 나오면 무조건 전기입니다. 민영 나오면 후기고요. 다시요. 관영 나오면 전기, 민영 나오면 후기. 이거 기억하세요. 관영, 전기, 민영, 후기. 이건 그냥 이건 법칙입니다. 공식이에요.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이제 12번 보죠. 이거 내가 이거 얼마 전에 이거 기부됐죠? 세안도 원래 개인 거였는데 이거 이 개인 갖고 있는 분이 정부에 이제 기증했습니다. 세안도 차가운 연후에야 소나무의 푸름을 알 수 있다. 세안도 세안 연후 지 손배 후조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날이 차가운 연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에 어떻게 돼 뒤늦게 시들면 알게 된다. 좋죠, 여러분. 힘들어야지 진정한 친구를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힘들어야지. 여러분 잘 나갈 때 친구는 그냥 다 친구죠. 여러분 잘 나가봐. 다
다 그냥 친구지. 힘들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구나. 이렇게 나오죠. 세안도 추사체로 유명하죠. 누굽니까? 추사 김정희. 추사 김정희. 제주도 유배 갔었죠. 유배 갔을 때 제자 이상적이 어떻게 돼? 도와주니까 이상적을 위해서 그려준 게 추사체입니다. 그럼 추사 김정희. 아, 추사체래. 세안도죠. 추사체는 글씨고요. 중국식 화풍에 벗어나서 우리나라 실경, 진경입니다. 진경. 진경산수가 창시했다. 누굽니까? 정선. 겸재정선. 금석 관옥 저술했고, 북한산비를 진흥한 수준으로 증명했다. 추사 김정일 금석학이 대가입니다. 맞아요. 금석학이 뭐냐면 그 비석글씨 같은 거 해석한 겁니다. 중국을 배워야 한다. 북학이 박제가. 이 시기에 유행했던 그림으로 이상자의 송화부월도. 여러분 송화부월도 이거 언제야? 16세기지. 16세기잖아 여러분. 16세기. 이상자 송화부월도 자송합니다. 암기팁 있잖아요. 자송합니다. 16세기. 어? 월매 월매. 엄용용 월매도. 이정희 침묵한다. 아 기억 안 나? 아 나야 하는데 이거. 우리 자송합니다 기억나야 했는데 여러분. 그렇죠. 16세기예요. 그러면 이거 추사 김정희와 관련된 거 몇 번? 답은 2번이죠. 아 물론 그림도 그렸지만 이 사람 뭐야 학자니까 여러분. 그 금석학의 대가였다고요. 그래서 금석강록 저술하고요. 북한산비를 진흥한 순수비로 증명했습니다. 이거 북한산까지 올라간 거예요. 아 그 당시 거기까지 어떻게 올라갔을까. 아 저도 옛날에 이거 보려고 올라갔다가 죽는 줄 알았네. 올라가서 봤더니 모조품이더라고요. 왜 올라갔을까요? 북한산 여러분 상당히 힘듭니다. 저 북한산 한 두 번 갔는데 다시는 안 가요. 산은 뒤에서 보는 거예요. 올라가서 보는 게 아니고 뒤에서. 그렇죠? 아우 산은 그냥 보는 거야. 왜 올라가려고 그래? 왜 자연을 정복하려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자연과 함께 해야지. 그렇죠? 왜 굳이 거기까지 올라가려고. 힘들면 내려와야죠. 내려와야죠. 아픈데 굳이 올라가서 민폐 주지 말고 그냥 올라가기 전에 아프면 그냥 내려오고. 그리고 산은 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밑에 산채 빈밥 보러 가는 거죠. 어떤 분은 술 먹으러 가고요. 그렇죠? 답은 몇 번? 답은 이제 2번으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 다음 13번 보죠. 가나 서적으로 오른 거. 이쪽이 서적 문제를 많이 냈네. 이거 외교문서를 작성한 겁니다. 여러분 서열과 노비차별 완화했고요. 전통문화 계승하면서 그 밖에 정조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조 때 외교문서 병법서를 만들었대. 외교문서 동문이고죠. 성균관 뭐 역사 같은 성균관 그 쓴 거고요. 추간지는 이제 형조문서죠. 그 다음 병법서. 병법서 이거죠. 무예도보통지. 그렇죠. 이거 뭡니까? 무술 같은 거 정리한 거잖아요. 백동수 아세요? 옛날 드라마 있는데 백동수. 백동수 이제 딱 등용해가지고 백동수 무술 하는 걸 도와서 화음 보고 그림 그리라고 한 겁니다. 백동수는 장용영 소속이었어요. 맞네. 추간통고 무예도 이건 안 되고 이거 또 안 되고 이건 외교 때문에 안 되죠. 그다음 해동여지통제. 해동여지 요거는 여러분 영조 때 지도책입니다. 지도책. 병법책 아니고. 그래서 답은 몇 번밖에 안 된다? 답은 1번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라나? 근데 외교문서 여러분 동문이고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동문이고만 알고 있다면 당연히 동문이고 알고 있으면 무예도부통제하고 해동여지. 여지잖아 여러분. 이거 지도죠. 지도. 당연히 그러면 1번밖에 답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근데 책에 이 문화사를 정말 싫어하는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었겠네요. 13번. 공부된 사람은 풀었을 거고 조금 문화사 쪽까지 못했다 그런 분은 좀 틀렸을 겁니다. 이제부터 기억하세요. 정조 때 외교문서는 동문이고다. 꼭 다시 정조 때 외교문서는 동문이고다. 요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좋아요. 그 다음 14번 가죠. 다음 자료식이 가족제도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 오도와 양계에 있던 역과 진에서 역을 부담한 사람과 향부곡 소사람은 모두 태조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이므로 이들에게 천하고 힘든 일을 맡게 했다. 이거 여러분 향부곡소네. 그럼 이거 언제입니까? 고려네. 고려.
고려시대 가족제도로 오른 거 적서차별 없죠? 재산 균분상속이죠? 남기 여가원이죠? 이거 기출됐었죠? 계리 기출됐죠? 여성의 사회적 지위 없었다고. 그렇죠? 사회적 진출 활발하지. 집 안에서 지위가 높은 거지 사회적 진출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 기역, 니은, 디귿이에요. 기역, 니은, 디귿 한 몇 번? 답은 3번으로 가야겠네요. 그렇죠? 그 안에서 집안 안에서 지위가 높았지 사회적으로까지 높지는 않았다. 오케이. 다음 15번 가죠. 아, 이것도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도 핵심 단어 있죠, 여러분. 선문 나오잖아요. 선종이란 거지. 그렇죠? 선문 나오니까 선종이야, 선종. 선종, 선문이 뭐냐? 수행하는 방법. 수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원돈 시대라는 게 있어요. 화음 중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수행하는 겁니다. 이것만 수행하면 어떻게 돼요? 영교가 황하의 모랄처럼 맞다. 그러나 그것을 일러 사구라는 이유는 사람의 지적인 이해만 몰수할 수 있는 장애를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선문 가운데 원돈 신에 나오면 이거는 아 선종이와 관련되어 있네? 그럼 이건 누구냐? 진울입니다. 진울. 근데 원돈 신에 이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잘 모른다. 그럼 어때요? 선문이라도 봐라. 그럼 선종. 선종과 관련되어 있다. 수선사결사.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통합. 진울. 답 1번입니다. 유교, 불교 모두 도를 추구한다는 사실의 유불일치설. 이거는 이제 핵심이죠, 핵심. 그러니까 선종이니까 1번 아니면 2번으로 여러분 찍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선종 나오면 여러분 핵심보다는 진우에 더 어떻게 돼? 맨 처음이니까. 여기서 답은 1번으로 봐야 돼요. 그다음 근데 원돈신에 이거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진울책이거든요. 그다음 일심, 화쟁. 이거 원효지, 원효. 천태종, 의천. 근데 의천은 여러분 교종수는 선종통합이잖아. 그러니까 선문 나오고 원돈신에 나오니까 아 진울이구나. 그럼 다음 몇 번? 답은 1번. 그거 잘 모르겠다. 선문 나오네. 선종 중심이네. 그럼 조계종 쪽이니까 1번 아니면 2번이 정답이구나. 이것까지 했으면 아 이거 공부 정말 문제 푸는 거 잘하시는 분. 네, 아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가지고 문제 푸셔야 합니다. 핵심 단어 아예 없진 않아요. 들어가면 하나씩은 꼭 있습니다. 여기는 선문이 핵심 단어예요. 원돈신에요. 원돈신에 모르더라도 선문 나오면 아 선종과 관련돼 있겠구나 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다음 몇 번? 답은 1번. 이렇게 푸시면 되는데 아 이 문제 어려웠을 것 같은데.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틀림없이. 맛있었어요? 공부 되게 잘. 아 틀렸어? 아이 뭐 실망하지 마. 옆에 사람 틀렸어요. 여러분은 안 틀려. 다 틀려. 같이 틀려요. 여러분 같이 틀립니다. 어려운 문제는 같이 틀리지 절대 혼자 틀리지 않아요. 다음 16번. 다음 내용의 선언이 발표됐을 당시 이것도 연도 문제니까 이것도 어렵지 여러분. 일본의 정책으로 뭐 해당되는 거 우리가 승리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어떻게 조건을 충분히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적 노력 결집으로 인하여 전개된 정책운동 방해에 대해서 그것이 필요한 과정, 필요한 과정의 형세인 이상 우리는 차갑게 강 건너 불보듯 할 수 없다. 아니 그것보다도 우리 운동 자체가 벌써 종래에 국한되어 있는 경제투쟁이 벗어나 형태에서 보다 더 계급적, 대중적, 의식적에서 비약하지 않으면 아니 될 전환기에 달한 것이다. 민족주의 세력에 대해서는 부르주아의 민주주의 성질을 명확히 인식한 동시에 아 여기 핵심 단어예요. 민족주의적의 동맹자적 성격을 어떻게 충분히 승인하래요. 같이 어떻게 돼? 하래. 같이. 연결하래. 여러분, 같이 하자. 정우의 선언이에요. 정우의 선언. 민족주의 애들하고도 같이 하자. 이게 핵심 단어입니다. 26년입니다. 26년. 그렇죠. 정우의 선언. 근데 정우의 선언 잘 모르더라도, 아, 신간의 정도까지 여러분 유추하면 괜찮긴 하는데, 뭔가 같이 하자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26년 정우의 선언 발표 당시 일본의 정책으로 해당되는 거 임야 조사령 말도 안 되죠. 18년 질소 비료 공장 이거 27년 신간해요. 거의 비슷해. 사상범 보호 관찰령 나왔네요. 36년 이거 30년 되죠. 물상 공진에 이거 15년입니다. 그러면 26년 신간해 쪽 26, 27 신간해잖아요. 여기가 제일 가까운 것은 2번이죠. 이 문제 좀 어렵긴 하네. 왜 그러냐면 연도 나오고 왜 이 문제가 16번 어렵냐면 첫 번째 사료가 어렵고요. 두 번째 나머지는 다 연도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16번 맞췄다? 아, 그럼 뭐 엄청나게 하신 겁니다. 뭐 엄청나게 하신 건데 임야조사령은 연도 알았을 거고 나머지는 연도 잘 몰랐을 텐데 지금부터 알면 됩니다.
질소 비료 공장, 흥량 공장 27년, 20년대, 그냥 이를 20년대로 보시면 되고, 사상범 보호 관찰은 이게 30년대입니다. 물산 공진회 10년대예요. 물산 공진회가 뭐냐면 이거는 엑스포 같은 거야.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이 점령하고 나서 조선을 발전시켰다고 이제 홍보하는 겁니다. 이걸 경복궁에서 홍보하는 바람에 경복궁 건물을 다 부셔버렸어요. 엑스포 한다고. 그래서 이 물산 공진회도 은근히 잘 나와요. 15년입니다. 그래서 26년하고 제일 가까운 것은 답은 2번이죠. 2번.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네요. 아, 연도 문제. 일제시대 연도 문제가 근데 안 나오지 않아요.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들겠지만 좀 암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특강 보면 다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 이제 17번 보도록 하죠. 17번. 다음 내용이 전개됐던 이전에 발생한 겁니다. 이전이야. 여러분 봐봐요. 1000명이 죽었네. 1200명이 전사자가 났어. 100명 단위로 죽었다. 그럼 봉오동. 1000명 단위로 죽었다. 청산리. 이거 청산리. 봉훈, 청간 대자잖아요. 20년이잖아. 봉오동 훈춘. 봉오동 훈춘 찾아. 봉오동하고 훈춘. 그렇죠. 그리고 20년이잖아요. 여러분. 3.1운동 몇 년? 19년. 무호독립선언 18년. 음력으로 하면 18, 양력으로 하면 19. 다 맞네. 다 맞아. 다 맞네. 답 4번이네. 그렇죠. 답 4년. 왜? 성산리 전투 20년이니까. 20년이니까 앞에 있는 봉오동과 훈춘 보고 나머지 이거 19년, 18년 하면 여러분 답은 4번밖에 안 나오죠. 이렇게 푸셔야 돼. 좋습니다. 아, 이것도 연도 정확하게 여러분 알고 있어야지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무장항일 투쟁 쪽은 연도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 다음 18번 볼게요. 우리 지성을 암당한 이거리 현상의 민주화 자유를 위장한 전체주의 포독한 정행을 기인한 것이다. 무릇 모든 민주주의 정치의 자유투쟁사야다. 그것은 또한 여한 형태의 전제도 민중 앞에 굴려는 종이로 만든 종이로 만든 호랑이 같은 어설픈 금을 교시한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거 뭡니까? 종이로 만든 호랑이. 꼭 기억하세요. 종이로 만든 호랑이. 이거 4.19 혁명. 서울대 물리대 선언문. 4.19 혁명. 이거 관련된 거. 4.19 혁명으로 오른 것. 허정 과도정부는 이 선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선거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이공화국 나타나죠. 공수부대가 강제 진압했다. 광주 민주화운동. 이한열 6월 항쟁. 이 사건으로 개헌 6월 항쟁. 그러면 뭐 4.19와 관련된 거는 1번밖에 안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문제 푸시면 돼요. 어때요? 볼 거 없죠?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외에 연도 문제가 좀 있고 사료 어려운 거 있어서 조금 난이도가 이래보단 조금 올라갈 수는 있는데 꼼꼼히 고민해서 여러분 푸시면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게 16번 좀 어려웠을 거예요. 16번 좀 어렵고 15번 좀 어렵겠네. 15, 16번이 제일 어렵지 않았을까요? 15, 16번 빼고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충분히 여러분이 풀 수 있었을 것 같은데 4번? 4번도 연도 문제? 요 정도? 요 정도 한 3개 정도? 2개에서 3개 정도만 조금 어렵고 나머지는 그래도 풀만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2회까지 풀었는데 성적 좀 잘 나왔습니까? 괜찮죠? 오케이. 이제 우리 3회에서 또 좋은 문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3회, 제가 말했잖아요. 한 7회까지는 무난, 이 정도 수준으로 문제를 낼 겁니다. 너무 어려우면 여러분, 기출 좀 푸시고, 위로 갈수록 더 점점점 어려워질 거니까. 아시겠죠? 근데 특이해요. 서울에서 내가 어렵게 문제를 냈는데요. 쉬운 문제를 더 틀리고 어려운 게 더 좋대, 어떤 애들은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게 약간 틀립니다. 출제자는 어렵게 냈는데 실제로 받아본 사람 쉽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이건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 그러니까 여러분 보기에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우리 3회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